반갑습니다. LG전자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서한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두 연사분께서 이제 커넥티드 모빌리티가 어떻게 서비스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아마 좀더 통신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뭐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했던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한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5G, 6G가 좀 논의가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5G를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면, 이 모빌리티, 뭐 그때는 조금 그냥 차량에 좀더 집중을 했었습니다만,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드라이버 중에서도 뭐 저런 왼쪽 그림에 있는 IoT 애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5G에서 제일 세 가지 키워드였던 뭐 EMBB, 뭐 URLLC, 뭐 MTC 뭐 이런 부분들, 매시브 MT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저 URLLC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로 거론했던 게 이제 자율주행차,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하이 릴라이빌리티,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KPL 세팅을 하고 5G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5G 처음에 할 때부터 좀 그래 왔고, 현재로서도 가장 이제 이 커넥티비티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상용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ITS라고 많이 불렀던 차량 통신, 뭐 VTX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라운드 비클에 대한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이 뭐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보행자라든가 뭐 다양한 모든 주변 환경과 통신을 하는 통신 기술을 뭐 VTX,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미 차량들은 현재 차량도 그렇고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부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 정보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이 센서들이 줄수 없는 정보를 통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센서는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재로서는 알수 있는 센서가 없죠. 그게 라이다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뭐 적외선 센서가 됐든지 간에. 그렇지만 통신은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지국에서도 무슨 무선으로 잘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듯이 사각지대 없이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측면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를 런 라인 오브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두 번째 하나로 중요한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이 앞으로의 어떤 형태로 내가 주행을 할 것이다, 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다, 뭐 왼쪽으로 턴을 할 것이다, 이러한 눈으로 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통신으로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센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VTX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점점 더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SAE에서 정의를 한 자율주행 단계, 그리고 그 자율주행 단계에 맞춰서 VTX 통신의 형태들이 뭐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서로 차량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뭐 좋은 형태의 운행을 협력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인프라 같은 곳에서 각각의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또 VTX 통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VTX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무선 인터페이스를 3GPP에서는 뭐 CVTX, 셀룰러 VTX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이죠. 단말이, 차량도 이제 단말로 하나로 본다고 하면은, 단말이 뭔가 보낼 게 있으면은 일단 기지국으로 업링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뭔가 받을 게 있으면 다운링크를 통해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을 내려받는, 이렇게 포인터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뭐 이거를 이제
3GPP 용어로서 UU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통신을 하는 정통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기법이 있고요. 이제 기지국을 거쳐가는 것이 뭐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고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지 못했을 때의 커버리지 홀에서의 통신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은 단말과 단말이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이걸 이제 뭐 사이드링크라고 불렀는데 비교적 전자에 비해서는 최근에 도입된 형태의 통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디바이스 디바이스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사이드링크를 통해서 기지국 거치지 않고도 통신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드를 다 3G 표준 하나의 표준에서 정의를 해서 뭐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쭉 발전을 해오고 있죠. VTX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 좀 베이직 VTX 서비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 그게 뭐 약간 신호등 남은 시간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는데 뭐 그런 신호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혹은 좀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 같은 앞에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다, 충돌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 신호 같은 것들을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원 서비스들의 공통적인 좀 속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차량의 주행에 관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뭔가 오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신뢰성이 조금 낮아도 괜찮다라는 취지에서 좀 사람들이 에어 인터페이스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교환되는 데이터 자체가 이 뭐 주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내가 신호등 정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자기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주변에서 받아서 주변이 이런 형태 이런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자라는 그림의 서비스들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꽤 오래전부터 정의가 됐고 많은 실증 사업,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상용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되기도 시작을 했고요. 뭐 상용화 거의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어드밴스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차량의 주행에 관여를 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차량이 혹은 신호등이 어떻게 서로 경로를 움직일지를 교환을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머니버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실제로 내가 합의된 형태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랑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자동차를 뭐 운전을 하는 텔레오퍼티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VTX 메시지 자체가 차량의 뭐 가속, 감속, 뭐 스티어링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높고 실시간, 로레이튼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센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이 자기 자신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획득된 앞에 뭐 장애물 정보라든가 다른 차들의 움직임 같은 정보까지 주변 차량에게 통신에 전달을 함으로써 시야를 더 확장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 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데이원과 또 다른 형태의 요구사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GPP CVTX 표준에서는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의 서비스들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제 2017년도에 표준이 완료됐던 LTVTX 첫 번째 릴리스 14 표준에서 데이원 서비스들을 사이드링크로 PC5로 지원하는 표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쭉 진화를 해왔고 5G가 되면서는 이제 그 타겟을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데이투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같은 사이드링크지만은 보다 뭐 데이터 용량도 높아지고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고 레이튼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드링크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해왔고요. UU 인터페이스는 뭐 차량을
VTEX를 위해서 뭐 일부 좀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LTE 그다음에 5G로 진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이 셀룰러 시스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데 한 가지 유스케이스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시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5G 유유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될 때 VTEX를 위해서 좀 필요했던 약간 하이 릴라이빌리티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좀 도입이 됐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 인터페이스는 일단 차량에 거의 탑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은 차량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당연히 더 많은 차량들이 탑재를 할 것이고 이게 비단 VTEX뿐만 아니라 뭐 이머전시 콜이라든가 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들을 뭐 OTA로 오버 더 에어로 업데이트를 하고 차량의 관리를 하고 뭐 이상 같은 게 있으면 좀 리포트를 받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셀룰러 시스템을 뭐 자동차에 설치를 해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런 기능들에다가 약간의 뭐 추가적인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VTEX 일부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많은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유 인터페이스로 충분히 뭐 달성할 수 없는 그런 VTEX 서비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PC5 인터페이스가 또 차량에 도입이 돼야 되고 이건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관련된 주파수 할당이라든가 국가별 규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기술로 이제 뭐 이 5.9기가 대역의 ITS 주파수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논의가 좀 진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CVTX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우리나라 포함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로 기술이 도입이 될지에 대한 뭐 산업계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정리가 되어 곧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약간 앞으로 이제 이 CVTX 뭐 셀룰러 자동차 차량의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진화를 할지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다 6G에 만화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긴 한데 그것들이 꽤 자동차 입장에서도 유용한 부분들이 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non-terrestrial network 이제 비지상망 통신인데 주로 위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자동차들이 이제 통신이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는 셀룰러 커버리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동네도 많이 있고 그런 쪽에서 뭔가 차량의 이상이라든가 소프트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좀 뭐 리얼타임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노티피케이션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위성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차량 제조사들이 아주 최근에 위성 통신을 차량에 도입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이라든가 제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문의도 꽤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TN 기술이 5G 어드밴스드 혹은 6G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뭐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AI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 6G의 중요한 피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라 말로 그 안에 엄청나게 강력한 AI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통신 모듈보다 아마 몇십 배 이상의 훌륭한 AI 펑션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차량의 이제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디오 밖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이런 AI를 정말로 AI 네이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활용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풀듀플렉스 라디오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5G 어드밴스드에서도 일부 표준화를 하고 있고 6G에서도 뭐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 차량의 통신의 레이턴시가 중요해지면은 내가 좀 덜 중요한 데이터를 수신을 하거나 송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급한 메시지를 받거나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쏘고 받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게 자연스럽게 풀듀플렉스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있더라도 뭔가 이머전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뭐 풀듀플렉스 라디오도 그래서 뭐 한 가지 그런 솔루션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결국은 인터페어런스를 쏘고받는 인터페어런스를 핸들링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는 그나마 핸드폰보다는 조금 이렇게 폼팩터도 좋고 하드웨어적으로 뭐 전력 소모 이런 측면에서 뭐
아주 자유롭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제약이 좀 덜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을 좀 도입하기에 유리한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신장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요구사항 측면에서 풀디패스 라디오가 어쩌면은 자동차 같은 이런 장치에 우선적으로 좀 도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그간의 CVTEX 차량 통신 관련된 히스토리를 좀 요약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모빌리티가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차량을 통해서 차량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부분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모빌리티 분야가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에어리어 비클, 공중에 있는 그 차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 돌아다니는 애들, 뭐 드론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로봇 택시 같은 뭐 UAM 이런 장치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공중에 있는 어떤 이동체에 대한 통신이 비교적 최근에 뭐 3GPP에서도 표준화를 좀 하고 있고 6G 이런 쪽으로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첫 번째 연사께서 뭐 UAM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드론 같은 경우들은 얘네들이 날아다니면서 좀 지상에 있는 특히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드론이 이제 차량 번호판 같이 저 드론이 뭐 누가 날렸고 어떤 목적으로 날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의 정보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불법적인 드론 비행 같은 것들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리모트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이런 자기 아이디를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을 뭐 의무화하는 이런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중에 있는 드론과 뭐 드론 택시 같은 애들에 대한 통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 모빌리티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셀룰러 통신을 하던 사람들이 공중에 있는 단말을 실제로 좀 상용화를 해서 뭐 제대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아마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릴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게 차량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다 지상에 있거나 뭐 좀 빌딩에 있거나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채널 환경에 대한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조금 실험을 해보니까 공중에 뜨면 기지국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방해를 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지국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보이는 셀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게 모빌리티 매니지먼트에도 이슈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드론 택시 같은 걸 우리가 일반적인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탔을 때 그러면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모빌리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상에서 나타났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많은 양의 셀들이 보이고 간섭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흡수를 할 수 있을까? 뭐 솔루션들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릴레이 같은 것들을 드론에 달아서 움직이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동하는 기지국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이미 좀 아이덴티파이가 되고 있고 해결책들을 찾기 위해서 표준에서 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강릉시 그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로봇이 돌아다니는 환경이 좀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자동차인가 아니면은 보행자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얘네들은 도로 다닐 수 있지만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뭐 이런 배송 로봇 같은 거 규제를 보시면은 인도 같은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차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로봇들이 좀 정체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중요한 것은 차도로 다니면 괜찮아요. 차량으로 취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많은 ITS를 하던 사람들이 기술을 뭐 개발을 하고 이슈를 발굴해서 해결책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보행자들과 혹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를 하지 않고 보호를 하고 통행의 우선권을 주면서 뭐 횡단보도 같은 데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뭐 여러 대의 로봇들이 기어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애들이 사람들의 통행을 막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잘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통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뭐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은 생각을 해볼 부분이지 않나라는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뭐 차량으로 시작을 했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기체들 그리고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로봇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로 점점 커넥티비티는 확산이 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표준과 그거에 상응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산업계에서
좀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진행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